효과가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정말 오래 먹고 좀 안전한 걸까? 단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2등급. 안녕하세요. 뉴헤어 의원 장태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탈모약을 장기간 먹더라도 효과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그 영상과 관련해서 그래 효과가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정말 오래 먹어도 안전한 걸까?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모약을 오래 먹더라도 혹시 간에 부담이 가지는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피나스테리드도 두타스테리드도 특별히 간독성이 강한 약들은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미국 쪽 사이트이긴 한데 미국 NIH 산하 NIDDK 국가 당뇨병 소화기계 신장질환연구센터에서 내놓은 책입니다. Liver Talks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먹게 되는 거의 모든 약들의 간 독성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기 쉽게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참조를 해보면 피나스테리드도 두타스테리드도 간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2등급,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봤을 때 간에 독성을 끼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죠. 실제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에 관련된 임상 연구들을 보면 극히 일부에서 간 수치가 약간 상승하는, 그것도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정도가 보고된 적은 있지만 간에 심각한 손상을 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수치가 높게 올라간 자료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피나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간독성 실험을 할 때 동물에게 사람에게 쓰는 용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용량을 정맥으로 넣었음에도 특별히 간에 독성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탈모약을 오랫동안 드시더라도 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